이제 모델링 진행할게요. 지난 시간에 이제 요 어깨 부분까지 조금 진행을 하다가 멈췄는데 계속 이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 가슴 오른쪽 부분 여기 위쪽에 여기 보면 두 줄이 아직 남아 있어요. 이두줄등 뒤에 지금 라인도 많이 없으니까 요 라인을 위로 좀 올려주겠습니다. 하나는 여기 이제 쇄골 있는 부분에서 하나 꺾어줄 거고, 하나는 뒤로 넘겨줄게요. 그래서 멀티컷으로 이렇게 올려줍니다. 하나는 가운데쯤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줄 거고요. 일단 여기 등까지만 이렇게 잡아주시고, 등 부분에 여기 두칸 이렇게 넣었어요. 팔 나오는 부위 두 칸. 여기까지 이제 라인 넣어줄 거고, 하나는 여기서 꺾어줄 거예요. 여기 쇄골 밑에서 꺾어주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쇄골 굴곡을 한번더 잡아줄 수가 있어요. 여기까지. 자, 이렇게 선 넣어주시고 똑같이 또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? 자, 프론트 여기 보고 라인이 이제 새로 생겼기 때문에 또 둥글게 다듬어 줘야 돼요. 그래서 살짝 선이 둥글게 보여지게끔 정리 좀 해주시고, 쇄골 부분 그림자 부분도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요. 자, 여기 선 부분만 잘 정리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측면 요 부분에서도 쇄골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살짝 안으로 또 들어가 줘야 돼요. 얘네들. 이거 일단 기본 여기 좀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살짝 안으로 좀 넣어 줄 거고요. 이렇게. 얘는 좀 튀어나와야겠죠. 여기 있는 애들은. 그래야 또 쇄골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좀 잡힙니다. 이렇게 딱 여기 뭔가 뼈가 있다라는 느낌이 만들어지겠고. 선만 부드럽게 좀잘 연결해 주세요. 위에서 봤을 때 선이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지도록. 그다음에 정면에서 이제 어깨 부분 이렇게. 그러면 이제 스무스 들어갔을 때 여기가 이제 좀더 뼈가 이렇게 잡히죠. 자, 여기 이제 또 쇄골 부분에서 라인, 제가 여기 라인을 넣으실 때 그냥 연결해 주세요라고 해서 만드신 분도 계실 거고요. 지금 제 거는 여기 연결이 안돼 있어요. 그래서
일단 여기 연결이 안돼 있으신 분들, 쇄골 윗부분 라인에서 어깨까지 이렇게만 돼 있는 분들은 여기 라인 하나 더 연결해 주시고, 자, 여기 팔 부분 얘는 다행히도 어깨 요 가슴 부분이 살짝 이렇게 굽어 있어요. 살짝 이렇게 굽어 있고 뒤로 이렇게 쭉 펴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, 자, 요팔 모양에 맞춰서 둥글게 좀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. 여기 얘는 좀 위로 이렇게 올려주고 좀 내려주고 요선 간격을 좀 조절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둥글게 좀 다듬어 주시고, 그리고 요 부분 라인도 좀 정리해 주시면 더 이뻐지겠죠? 라인 모양을 좀 이쁘게 다듬어 주는 거예요.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, 어깨 위치도 좀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, 이제 목 부분은 이제 여기서 이제 목 라인, 이제 목 원기둥 모양만 잡아서 위로 뽑아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등으로 넘어온 요 부분, 요 라인은, 자, 뭐 어차피 요런 겨드랑이 부분에서 선이 많이 좀 중첩이 될 거기는 한데, 요거는 좀 놔두고 갈까요? 좀 놔두고, 이제 팔, 다리 모양 이제 더 만들고 나서 한번더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선 정리는 거의 다 됐어요. 여기 부분 빼고. 자, 먼저 다리 부분, 자,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얘가 여기 면이 평평하게 잡혀 있지 않아요. 평평하게 잡혀 있지 않아서, 자, 요거를 이제 뭐 정리해주고 넘어간다라기보다는 여기를 이제 좀 약간 평평하게 모양을 다듬으면서 밑으로 내려줄 겁니다. 자, 여기 프론트 뷰 보시면서 익스트루드 눌러주고 밑으로 내려주고요. 밑으로 내려주고, 그러니까 스케일 툴로 밑으로 내려서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. 아니면 좀, 아, 계속 보니까 좀 자꾸 눈에 걸리기는 하는데, 조금 정리할까요? 너무 좀 부드럽게 연결이 안된것 같아서. 자, 여기를 조금만 위아래 조절을 하면서 선 부드럽게 올라가게끔 다듬어 줄게요. 여기 다리 부분을 여기 하면서 정리를 안 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. 여기 뒤에 엉덩이 부분은 뭐 저희가 정리를 다 했었으니까. 엉덩이 부분도 이제 잘 되어 있고요. 앞에 허벅지 부분도 잘 되어 있습니다. 자, 허벅지 요 부분은 이제 두께가 좀더 두꺼워져야 되죠. 이렇게. 그래서 밑에 점을 다 선택을 해주시고, 아랫부분에 점을 다 선택을 해주시고, 라티스 들어갈게요. 라티스. 디폼에서 여기 라티스. 자, 여러분들이 그 XYZ가 E로 되어 있으면은 그냥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. E5E로 돼 있으면은 여기 옵션 들어가서 E로 바꿔주시는 게 앞으로 작업할 때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. 자, 요 디폼 라티스 옵션 들어가서 요거죠. 디비전 E5E로 되어 있는 거를 E2로 바꿔줄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E 놓고 크리에이트. 그러면 다음부터 라티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자, E2로 진행이 되고요. 지금 요 뒤에 레퍼런스 이미지를 레이어에다가 집어넣고 묶어놨잖아요.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얘는 선택이 안 됩니다. 이 상태에서 라티스가 지금 선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. 현재 라티스가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, 여기 빈 공간에
뭐 이미지가 있는데도 상관없어요. 묶어놨기 때문에.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라티스 포인트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라티스 포인트, 그러니까 빈 공간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라티스 포인트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이미지가 자체가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도 라티스 포인트가 선택이 가능해집니다. 그래서 라티스 포인트 선택해 주시고, 자, 이렇게 옆으로, 아이고, 요거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히스토리를 지워줘야 될것 같아요. 그죠? 히스토리 다시 지우고, 다시 한번. 라티스 포인트로 움직여줍니다. 요 안쪽은 반대편을 좀, 반대편 이미지를 좀 참고하면서 진행을 해줘야겠네요. 요 허벅지 안쪽. 예, 움직이면은 히스토리를 안 지우셔도 돼요.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잡아줬는데, 자, 이렇게 잡아줬는데, 여기 요만큼 허벅지가 좀 튀어나오죠? 라인이 안 맞아요. 그래서 요거 약간 기울기 이렇게 좀 주시고, 한 번 더, 얘를 뽑아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요렇게 좀 잡아주시고요.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, 자, 요렇게 라인을 넣어줄 거고요. 지금 여기 라인을 이렇게 넣어줬더니, 여기는 좁은데 여기가 넓어졌어요. 그래서 여기도 선 정리하면서 조금, 요렇게 가운데까지 해서 약간 간격을 좀 비슷하게 벌려줄 겁니다. 자, 일단은 요렇게 양쪽 다 허벅지 폭좀 잡아주시고, 그리고 측면 보면서 또 허벅지 요 앞뒤 두께 또 봐주셔야 돼요. 지금 앞쪽은 거의 맞습니다. 앞쪽은 거의 맞아요. 근데 뒤쪽이 조금 뒤로 나왔으니까 뒤에 라티스 포인트 잡고 앞쪽으로 좀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죠.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. 그리고 허벅지 요 선,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요 라인 위치를 좀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. 자, 히스토리 지우고 정리해 주세요. 라티스를 사용하면 무조건 히스토리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. 앞쪽 선 정리가 됐으면, 자, 여기 퍼스펙티브 뷰 보시면서, 또 뒤쪽도 확인해 주면서. 선이 부드럽게 곡선을 이루면서 이렇게 이어지게. 그리고 아직 뭐 어차피 발목까지 쭉다 계속 내릴 거기 때문에, 섭디비전이 아니라 그 부드럽게 변 해주는 거 소프트 엣지 이거는 지금 뭐 굳이 안 해줘도 돼요. 그리고 여기 면 잡고 다시 익스트루드를 또 내려줄 거예요. 이번에는 완전히 수평으로 가겠습니다. 익스트루드 잡고 수평으로 만들어준 다음에, 자, 얘도 똑같이 라티스 넣어서, 자, 또 두께 조절해줘요. 밑으로 가면서 점점 좁아지죠.
그리고 히스토리 지워주는 것까지. 자, 요 부분에서 얘를 살짝 밑에 다시 라티스로 잡을게요. 밑에 라티스, 여기 아랫부분 라티스로 다시 잡아주신 다음에, 얘를 로테이션으로 살짝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. 이렇게. 살짝, 지금 제가 한 7도 정도 돌렸거든요. 왼쪽으로. 7도 정도. 그래서, 지금 라인을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 지금 요 부분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게 해줄 거예요. 사선으로 들어가게끔 해서 지금 한 7도 정도 돌려줬는데 여러분들 눈대중으로 보고 좀 맞춰주시고요. 다시 히스토리를 지운 다음에 요거 지우기 전에, 자, 요것도 또 맞춰줘야겠죠. 굴곡. 가장 많이 튀어나온 부분이나 요런 것들을 또 조절해서 맞춰주시고. 왜냐면 돌리면서 가장 많이 튀어나온 위치라든지,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게 틀어지니까. 이렇게 잡아주시고 선 정리해 줍니다.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내려가는 모양으로 좀 잡아줄 거예요. 그리고 여기 무릎 위에까지, 이 무릎 윗부분까지 익스트루드로 뽑아주세요. 뽑아놓고 나서 계속 그 라티스로 크기 조절해 주는 겁니다. 이렇게 잡고 로테이션도 좀 돌려 주셔야 돼요. 여기도 여기는 약간 이렇게 되겠네요. 뒷부분. 그냥 평으로 갈까요? 어차피 선 정리가 들어갈 거라서 이 모양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이제 허벅지 여러분들 보시면 앞부분은 이렇게 좀잘 들어가요. 잘 들어가는데 뒷부분도 지금 얘는 여기 허벅지에서 그냥 거의 밑으로 일자로 내려오는 게더 맞거든요. 그래서 얘는 뭐 그렇게까지 트위스트 걸어줄 필요는 없으니까, 자, 얘는 살짝 안쪽으로만 조금 더 이렇게 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어차피 너비, 그러니까 튀어나온 만큼 이제 굴곡 같은 거는 요거 이제 가장 튀어나온 부분, 가장 들어간 부분은 잡아놓은 상태니까, 요거를 안쪽으로만 다시 이렇게 좀 밀어 넣어서, 선이, 그냥 여기 허벅지 요 두께 라인 모양을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만 선을 좀 정리해 주시면은
여기는 허벅지 부분은 다 됩니다. 지금 제가 여기서 선 정리하는 것도 좌우로만 움직이고 있어요.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좌우로만 지금 현재 움직이는 중입니다. 이렇게. 그러면 허벅지는 이대로 정리가 돼요. 여기 이제 허벅지 부분 이렇게 라인 좀 정리가 됐고요. 라인 그냥 이렇게 쭉쭉 내려오게. 그리고 앞부분은 이렇게 안쪽으로, 허벅지 안쪽으로 선이 이렇게 약간 트위스팅 되게 들어가게 좀 해줬어요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가장 튀어나온 부분, 가장 뭐 들어가는 부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선을 좀 정리해서 둥글게 다듬어 주시면 돼요. 둥글게 좀 다듬어 주시면 되고, 자,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릎 부분 여기 부채꼴로 한번 잡아 준 다음에, 그리고 나서 이제 발목까지 한 번에 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밑에 면 선택해 주시고, 여기 밑에 면 선택해 주시고요. 어차피 지금 좌우 대칭이니까 익스트루드로 무릎까지 내려줍니다. W 누르고 내려주세요. W 누르고. 그리고 또 이제 수평하게 스케일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주시고. 히스토리 지워줘야겠죠? 익스트루드하고 계속 여기 충돌이 일어나니까. 여기 라티스 잡고. 이제 뭐 트위스트는, 그러니까 약간 회전은 안 시켜줄 거니까요. 회전은 안 시켜줄 거니까. 여기 무릎 아래쪽이랑 튀어나오는 건 아직 신경 쓰지 마세요. 그리고 여기 뒷부분. 이렇게. 그리고 프론트 뷰에서도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정면 무릎 부분 이렇게 들어갔고요. 측면하고, 그다음에 뒷면입니다. 자, 이제 무릎 부분 이렇게 좀 해줬고요. 이제 선 정리 뭐더 넣어줄 거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, 자. 뭐, 여기 측면을 좀 보도록 할까요? 측면으로 여기 밑에 면 선택해서 익스트루드로 발목까지 쭉 빼주세요. 발목. 납작하게. 발목까지 빼고, 자, 요 다음 할 거는 라티스입니다. 그죠? 히스토리 지우고, 라티스로. 자, 발목 두께 잡아주세요. 얘는 그냥 수평한 상태로 갈 겁니다. 근데 지금 보면은 얘가 약간 발목 위에가 복숭아뼈 위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. 그죠? 복숭아뼈 위쪽. 그래야 정면에서 좀 맞춰줄 수가 있겠죠? 그냥 아예 여기까지 정면을 보고 맞춰줄까요? 발목 높 위치를. 여기 그리고 히스토리 지우는 것까지
다리 굴고, 이거 다리 하는 게 이제 팔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측면을 보면 요 허벅지 부분 이렇게 이제 굴곡 있는 부분에 아직 안 맞춰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. 그죠? 종아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. 그래서 일단 허벅지 부분에다가 라인을 한두개 정도 이렇게 넣어줄게요. 두개 정도 넣어주시고,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것도 라인을 더블 클릭하면은 루프 셀렉션이 되죠. 이 상태에서 한 줄씩, 자, 라티스 포인트로 움직여 주시면 되죠. 이렇게. 어이구, 히스토리를 지워줘야겠네요. 라티스로 움직여서 이렇게 굴곡 잡아주시고, 정면에서도 이렇게 굴곡 좀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. 네. 라티스로. 그래서 뭐 다른 거 그냥 점 잡고 움직이지 말고요. 라티스로 이렇게 움직여서 대체해 줍니다. 얘도 라티스 점을 잡고 막 이렇게 위아래로 막 이렇게 조절을 해주게 되면은 기울어지고 찌그러지고 막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웬만하면 좌우로만 좀 이렇게 잡아서 다듬어 주세요. 아직 무릎 부분은 안 넣습니다. 종아리는 다섯 개 정도 넣을까요? 얘는 그냥 제가 루프 컷으로 가운데다가 하나 놓고, 이거를 베벨로 0.7, 4개 넣어주면은 약간 간격이 비슷하게, 그죠? 간격이 비슷하게 다섯 줄이 생성이 됩니다. 프렉션 0.7에 세그먼트 4개에, 그래서 이제 또 각각 그 부위를 잡고 라티스로 조절해 주시면 돼요. 히스토리가 계속 걸리네요. 히스토리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좀 알아두시면은 모델링 할때 조금 더 속도가 좀 붙을 거예요. 네, 요게 앞에서도 이렇게 보지만 옆에서도 제가 좀 위에 허벅지도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. 옆에서도 맞춰줘야 되는데. 지금 다 라티스로 이제 일일이 라인 하나씩 이제 뭐 지금 무릎 부분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어요. 자, 여기 종아리하고 허벅지 부분 이렇게 해서 모양 만들어 준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자 이렇게 다리 라인이 허벅지 부분에서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라인에서 무릎 부분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죠. 여기 측면에서도 종아리 모양, 허벅지 두께 다 다듬어 줬습니다. 그래서 허벅지하고 종아리 부분까지 무릎은 또 추가적으로 또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